네, 오늘은 통영 유람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장사도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수험생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가는 소감이 어때요? 네, 우리 공주의 장사도 나들입니다. 네, 갈매기 밥을 주기 위해서 새우깡도 준비했습니다. 장사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늘 오셨습니다. 40분입니다, 40분. 아니,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선내 서식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3만의 삶이나 이 동의 거기를 내는 게 200평기라고 알렸어. 장사도 해상공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 좀 처음 맞이해주는 인어상일까요? 네, 안내도를 따라서 걸으면 훨씬 더 쉽고 빨리 갈 수 있겠죠? 네. 여기로 가야 돼. 그래요? 다음에 오시구나. 지금 수국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이야, 꽃들이 진짜 많이 폈습니다. 체리 세이지요. 꽃풀과 체리 세이지. 처음에는 조금 어두막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곳은 그 표시되어 있는 대로만 다니시면 빠짐없이 잘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통영 사자탈, 산녀탈입니다. 엄마와 아기, 장사도 분교. 여기에는 나무 분재도 많고요. 이제는 폐기화 됐지만 옛날에는 그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모습들을 뭐 이제는 보기가 참 어렵겠죠. 요즘도 주름길을 많이 하겠지만 옛날 모습들을 하진 않겠죠. 정직 우예 자조. 분재 소사나무요. 어린 시절 진짜 재밌었던 추억입니다. 제일 부자하게 생겼어요. 그 놈이 아주. 아주 오래된 90반나무입니다. 이곳의 백문인 무지개 다리를 또 건너가야 됩니다. 무지개가 두둥실 떴습니다. 무지개 다리에 무지개가. 이건 전망대를 가는 거 보네요.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탈팽이 여인. 저 앞에 지금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오곡도, 용초도, 죽도, 미륵산, 한산도가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는 5층 그늘져가지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제가 먼저 좀 왔습니다. 3년 전에 왔다 갔는데 3년 전에도 변화된 것은 없고요. 무지개 다리 밑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조형물이네요. 아재들 각시한테는 꼼짝 못하죠 이제. 말 잘 듣는 아재. 용설란이 아주. 오유. 밑바닥이구만. 그래. 소차. 천번에. 바보 경쟁 이후로 천번에. 정도는 오줌을 싸줘야 괜하지. 야. 그러면 이제 온실에 왔습니다. 온실에는 무가 금호. 다시 조심. 엄청 조심해야 되겠죠. 희한한 선장들이 많습니다. 아주. 다음에 서마귀집. 옛날집 알카마죠. 와,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낚시 갈란가 봐. 언제 불러요? 아, 그래요? 좋아요? 다른 말도 한번 해봐. 통영 어체 미술관. 피디네 여인이랍니다. 2층에도 많은 작품들이 좀 전시되어 있군요. 오늘은 아주 수국이 만발을 했습니다. 만발. 비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거든요.
예, 사랑나무 공연장이거든요. 이쪽에는 전화할 때 뭐 이해 많이 못 세이젤 자동차 메이커 기아 메이커 더 지금 삼성이라 되어 네, 있습니다. 예, 작은 거 예. 그래도 작은 거예요. 그러죠. 예. 예, 이제 출구 선착장인데요. 좀 타러 가야 되는데 이쪽은 그 내려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예, 내려가는 길도 멋지게 좀 해놨습니다. 아, 여기가 허브꽃, 정육꽃 하늘이네요. 배 타러 가는 길이 아주 완전 계단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제 드디어 배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배는 오지 않았는데요. 아,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배. 네, 배 타는 곳입니다. 이것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통영을 타고 나갈 배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